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창원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재성 아나운서. 네, 창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주인공을 만나고 왔는데요. 평소 인기 좋다고 자부하는 저보다 더 큰 호사를 누리고 있어서 살짝 질투날 뻔했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는 주인공 누군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네가 좋아. 좋은 것만 주고 싶고 항상 함께하고 싶은데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자유롭게 놓아줄게. 잘 가! 아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닭이 떴다. 누구보다 귀한 대접받는 녀석들.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닭들의 남다른 일상을 만나볼까요? 알싸한 마늘 향이 코끝을 찌르는 남해의 덕신마을. 닭을 유별나게 키우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야, 이게 다 뭐야. 와, 이 닭이 억수로 많네. 아, 근데 작은 닭 저기 모였는데 선생님은 저기서 뭐하고 계시지? 선생님! 야!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지금? 닭 주려고 쑥 캐고 있어요. 아, 닭, 왜 닭한테 쑥을 줘요? 잘 먹으니까. 저 닭들이 이거 쑥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오면서 보니까 튼실한 게 쑥을 먹여서 그런지 참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닭이 아니에요, 이게. 쑥 먹고 쑥쑥 크네요. 쑥을 네. 그냥 먹는 거예요, 바로? 얘들아, 뜯어먹기도 하고 그러냐, 안 오면 제가 이제 사료랑 섞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섞어서 네. 잘 먹어요. 저도 쑥 캐는 걸 도와드렸는데요. 이게 낯질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설프죠? 뭔데 쉽겠어요. 근데 쑥 말고도 뭐 이것저것 좋은 건 다 먹는다면서요? 계절 따라 많이 먹이는데 지금은 흑마늘 또. 흑마늘이요? 네. 네. 마늘 그 밑에 뿌리 네. 쫑 할 거 없이 전부 다 먹습니다. 아니 그 귀한 거를 왜 닭들 주세요? 그건 진짜 이거보다 네. 요거.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 만큼 으뜸이라는 흑마늘. 귀에서 사람도 잘 못 먹는 흑마늘을 정말 닭에게 먹이는 걸까요? 아, 이게 다 뭐예요? 흑마늘. 아, 이게 흑마늘이에요? 맞아, 이거 냄새 안 맡아. 어, 그 흑마늘 특유의 그 쌉싸한 그 냄새 그게 그대로 나요. 그 예전에 진행 먹었을 때. 마늘을 자연 건조시켜 만든 흑마늘은 기본이고요. 이건 뭐예요? 쌀애기. 쌀애기? 네, 쌀애기. 아, 닭이 좋아하는 쌀 겨에. 옥수수. 정성 들여 키운 옥수수도 매일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또 쌀겨를 곱게 갈아낸 미간과 제철 맞은 남해의 마늘까지. 몸에 좋은 재료들을 적당한 비율로 넣고 잘 섞어주는데요. 참 이 닭이 호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캔 쑥까지 들어가면 닭을 위한 특별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거 아시죠? 이 마늘이 남자한테 억수로 좋은데 아니 닭이 먹으면 어디에 이렇게 좋아요? 아니 남자한테도 좋지만은 네. 닭한테는 네. 이게 황생제 역할, 천연 황생제 역할을 합니다. 잔병치레가 없고 육질도 틀리고 한마디로 닭한테 이게 약이네요, 약. 그렇죠, 약. 맛있는 냄새가 난 걸까요? 닭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오, 쟤네 진짜 막 날아다녀요. 꽤 높이 나는데요. 네, 닭이 새라는 걸 처음으로 제가 실감했습니다. 네, 보세요, 날개짓도 힘차죠? 이게 먹이를 딱 주면 네. 다 모여드는 거죠, 이게. 네. 영양이 가득한 특별 사료를 맛보기 위해 부지런히도 쫓아오더라고요. 맛도 좋은가 봐요. 네, 이곳의 닭들은 실컷 뛰어다니고 마음껏 먹으며 자라는데요. 이렇게 자유롭게 키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그 지금 좁은 곳에서 밀집으로 키워버리면 그 키우다 보면 이거 저 닭이 저 우울증이 있다는 걸 모르죠. 닭도 우울증 있어요? 아, 있어요. 왜요? 스트레스를 받겠죠, 닭들도. 네, 우리 애가 좀 힘들어하는 닭이 안쓰러워서 풀어놓고 키우기 시작했다는데요. 일단 항생제를 안 주고 하니까 한 4주, 4주, 5주 정도 되면 닭이 많이 죽어요. 이 방사하면서 그 쑥이라든가 이런 뭐 마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수시로 믹서해가지고 주니까 아마 거기에서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양식이 닭들한테 어떤 면역력을 더 키워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덕분에 닭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도 마시고요.
들풀과 약초까지 맛보면서 자연을 만끽합니다. 이게 그냥 쫙 뿌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오. 저도 일손을 좀 거들어 드렸는데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뛰지 말고 뛰지 말고. 아니 잘 뛰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요. 어, 잠깐 있어봐요. 닭 알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하면 딱 알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아~ 얘들 나와가지고 이런 뭐 그냥 보이는 데를 알을 안 넣고 네. 저런 그 뭐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데 네. 그 섭성이 안 보이는데 찾아들어 알을 넣거든요. 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요, 재성 씨가. 네, 숨었으니까 한번 찾아봐야겠죠. 유정난 아니에요. 완전 보물이네. 보물 같은 유정난 만나러 출발. 구석구석 한번 뒤져봤는데요. 어! 자, 찾을 수 있을까요? 다행이다. 찾으셨네요. 선생님 저 찾았습니다. 하나. 닭을 풀어서 키우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이 지천에 아, 알을 낳아뒀더라고요. 세, 넷, 다섯. 그래서 5분도 안 돼서 달걀 5개를 찾았습니다. 달걀이 유난히 커 보이네요. 그러게요. 저는 이 달걀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또 닭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이거 드시면 되지 이거. 야, 이거 달걀이고 달 여기. 다 지천에 널린 게 닭인데 먹어야죠. 안 주실 거예요? 어떻게? 잡아서. 누가 잡아? 선생님. 이렇게 당당할 수가? 살아있는 네, 좀 당황하신 것 같죠? 네. 한 마리를 잡던 두 마리를 잡던 잡아가지고 먹으라고. 어? 네. 스스로? 대신에 못 잡으면 어떻게 되나? 못 잡으면? 이거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래야 이거. 다시 잡으라고 다시. 제 점심 메뉴가 될 녀석을 쫓아서 한번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야, 이게 정말 날쌔더라고요. 아, 안 될 거예요. 네. 잡으려고 할수록 자꾸만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더. 닭들이 이제서나 나와서 훈련시켜요. 이거 안 해줄게. 저도 이게 꽉 잡고 싶었는데요.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이고, 겁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네, 무서워. 잡았나 봐요. 잡았는데 그만. 아유,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얘네 날아다니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힘을 내봤는데요. 와! 드디어 성공! 어휴, 조심하세요. 정말 기뻐서 눈물 날 뻔했습니다. 어떡해. 왜 돌아오라고 했잖아. 왜 이러지? 잡았습니다! 흥분했어요. 힘들었지만 이제 닭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유, 저거 먹는 거예요, 이제? 네, 먹어야죠. 고생했다고 맛있는 요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잡은 닭이에요. 가진 약재를 넣고 4시간이나 푹 삶아낸 백숙부터 매콤한 맛이 매력적인 닭볶음탕까지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보이세요, 뒤에? 풍경 좋고 오늘 날씨도 억수로 좋아요. 근데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은데 뭐니뭐니 해도 이 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잡으세요. 잘 익은 닭을 먹기 좋게 야, 찢어주셨는데요. 쫄깃쫄깃해가지고 이거 요 밑을 딱 잡고. 정다. 얼굴에 안 떼어봤어. 얼굴에 맞싸봐요. 저 아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 보세요. 이게 제 얼굴보다 더 커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게 약간 차원이 달라요. 쫄깃쫄깃하고 씹을수록 단맛도 나오고 또 입안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었나 봐요. 배고팠거든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원래 맛있어요. 배고픈 게 아니고 원래 맛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말없이 드시네. 좋으니까. 어디에 좋은데요? 궁금해 나 어디에 좋은데요? 많이 먹으면 나 아들 딸 막 팍팍 먹는다. 아 진짜요? 아 아마. 아니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들 딸.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네, 닭 냄새가. 안 나죠? 전혀 그런 거 없고 특별하게 넣은 것도 없어요. 그냥 콩나물 고소하고 콩나물 시원하고 각별한 애정으로 맛있는 닭을 키워낸 한우영 씨에게는 남다른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착하게 좋게 건강한 닭을 만들어 주고 정말 좋은 닭을 가지고 조녀를 할 수 있는 분 나는 그런 만나고 자연과 가까워 행복한 닭이 우리의 입맛까지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는 건강한 닭으로 맛있는 한상 차려보세요.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